네, 부적 올려서 써주세요. 타격 채울 때가 제일 좋더라. 아, 길가 안 돼. 전투의 함성, 전투 체면. 길쇠야. 중독 포션, 기사회생. 진짜 압축팩 각인데 이거 제거는 너무 안전빵인 것 같은데 변화 안 갈까? 아이씨 큰일났네. 보스가 육각령이니까 진화 넣는 것까지는 좋은데 아니 딜 카드가 없어. 딜이 없다고. 이제 딜만 넣으면 되는데. 아 이거 지금 급한대로 제일 좋은 게 저거겠는데. 광란이 제일 낫겠는데. 알피지 간다. 치킨한테 치킨한테 벽돌? 벽돌 가자. 고치킨 고르르르리 고치킨 고르르르리 삼강 의심 의심 받아도 됐을란가? 노빠꾸 격돌 불격댁 불격 강화를 할 다른 거 강화할 시간이 없다. 진화는 써야지. 무감은 안 써도 될 것 같아. 유강력이 그렇게 센 애도 아니고.
장타 쓸 기회가 너무 없는 게 아쉽다. 겁나 세네. 마음에 드는데, 바리케이드. 바리케이드도 꼬우면 태우고 쓸수 있으면 쓰면 되잖아. 바리각이다. 세네코각이다. 야, 진짜 잘 나왔는데. 근데 이제 격돌이 논다. 그리고 치명적인 단점이 강화를 못해. 불격 강화해야 돼. 아니면 이제 와서 불격 손절하고 그냥 손 털고 바리덱으로 가는 것도. 하지만 난 그렇게 나약한 첨탑 플레이어가 아니다. 나못 먹어도 불격해야지. 여기서 불격을 포기하는 건 아마추어다. 불격 올인 간다. 아, 고구마 껍데기 때문에 데미지 안 들어가네. 고구마 껍질 왜 이렇게 질겨? 갓격파 세상 고구마 또 나오네. 에이 망할 거. 아, 고구마 너무 형스럽다. 불격을 더 올려야 돼. 아니, 코스트 좀. 아, 정품 스네코 답네. 333333. 와우, 잭팟. 카드 한장 빼고 다 썸코스트네. 에, 미친 게임. 트하. 제가 맛있게 만들었습니다. 아, 못 먹어도 불격 간다. 이기든 치는 거. 졌어? 또 졌어? 전멸을 했다고. 100년 퍼즐. 사람이 꿈이 있어야지. 불격 간다. 재물. 재물특. 3코스트임. 기사 강화 잘 됐네.
두근두근하구만. 아, 이마, 니, 또 왔나? 야, 안 꺼져? 절로 안 가? 코스트 가관인데. 아크리 닭으로 부를 정도로 많이 드셨네요. 타락 최근. 아, 무감 타각인가? 근데 타락은 뒤끝이 없는데. 아, 근데 타락이 되게 딱이긴 한데. 재울 게 없다. 근데 이거 코스트 난리 나겠는데. 타락이 먼저 나오면은 문제가 없는데 타락이. 어, 저 분위기가 없네. 야, 이게 진다고? 이 말이 돼? 이게 질 수가 있어, 이게? 야, 이걸 어떻게 지냐? 야, 불격 세 대만 때리면 이게. 개빡치네. 여기서 타락 못 뽑는 거 개에반데, 진짜. 진짜 타락. 타락 어떻게 저기 맨 밑에 있냐? 게임 너무 쓰레기였다. 게다가 3프야. 게임 개꼽네. 말이 돼? 말이 돼, 이게 게임이야? 어떻게. 어떻게 이게 게임. 아니 이게. 아이 아오 아오 따뜻해져. 아오 아우 따뜻해진다. 진짜 개 너무하다 진짜. 엿같은 게임. 아이고 망치 주고 앉아있네. 이거 멋있다 진짜. 에이 진짜 멋있다. 이거 빡치게 하려고 코드 넣어놨다 이거. 100%다. 이걸 망치를 준다고? 에이, 매기려고 이게 다 짜져있다니까. 프로그램 돼있다니까. 요놈 봐라, 불격을 강하고 있네. 어림도 없지. 망치. 불두개더 있네. 에, 뭐 마저 강화를 합시다.
제거할 거 있나? 수비 제거할까? 수비 제거 킥만 하긴 한데. 아라 씨. 아, 이마 보자마자 최대 난관이. 네, 잡힌 잡는. 영체화 킵할 때도 쓸수 있고. 스네코 개몽. 차라리 드로우인은 능숙이 나을 것 같긴 한데. 아까 너무 따뜻해져서 지금 정신을 못 차리겠네. 첨탑의 따스함에 정신을 못 차리겠다. 강타 버리고 대충 어퍼컷 이런 거 찾지 뭐. 000 에반데. 어차피 처음 세 턴에는 세게 안 때리니까. 아 이거 좀.. 아 있다니까 이거. 드로우 매기려고 이거 작성하고 나오는 게 분명하다. 불격탄 현장. 머벌이랑 일기토드는 통닭. 엘리트 갈까? 네메시스 나오면 장어. 일반 몹이 더 귀찮을 것 같은데. 엘리트보다. 아니, 엘리트가 더 쉬울 것 같은데. 일반 몹 가면 네 마리씩 이렇게 나오잖아. 빨간 면만 지킵니다. 아이, 장화의 금강조야, 장난치다. 장난놈. 염주. 두 마리 잡을 수 있나? 잡을 수 있겠지? 이거 타락. 빨리 뽑는 게 되게 중요하네. 대기서
아니 이렇게 파워한 덱인데 2막 보스에서 극골 당한 게 너무 분하다. 부들부들하다. 팽이 탄약은 필요 없지. 타락 빨리 잡게 타락을 넣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. 타락이나 사자. 다음 막 가자. 타락 하나 더 있으니까 이거 발이 써도 되겠어. 영체와 3개면은 심장 비벼볼 만할 것 같은데, 발굴까지 하면은 4개긴 해. 무적 올려서 써도 되네. 도박셋. 도박셋 너무 좋아. 몸빵 넣을까? 아니, 근데 딜이 안 모자라지. 딜이 모자랄 수도 있긴 한데 인공물 생각하면 어퍼긴 한데 인공물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요? 인공물 생각할 거 없을 것 같은데 앞으로 나올 애들 중에 넣을 거면 몸박 아니면 패스. 몸박 가자. 타락 떴다. 몸박이 엄청 세지 않나 지금 내에서. 거의 뭐 불격보다 센데. 약간 주인공 교체된 것 같은데. 뭐 아무튼 타락이 두 장이 수도 안 나오는 건 어쩔 수가 없다. 그지 같은 게. 너무 끔찍해 이럴 때마다 정말 악몽을 꾸는 것 같아. 그지 같은 게. 야 도박집 있으면 뭐하냐, 백년 퍼즐 있으면 뭐하냐, 재벌 있으면 뭐하냐. 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? 정말 너무 끔찍해 이럴 때마다 게임이 낯설어져. 야, 발이 코스트 왜 올라가냐? 믿지 않고 얘기하는데. 영채와 세장 다 날려먹고 어떻게 해야 되지?
아, 나 이것도 못 잡았네. 아, 너무한 것 같아, 이제 좀. 아, 나는 정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어. 이것 같아. 에서 취약을 못 건다, 이제. 3-4. 너무, 너무 싫다, 진짜. 너무 싫다. 게임 삭제하고 싶다. 아니. 아니, 왜? 아니, 왜? 왜 악재가 이렇게 겹치냐? 왜 항상 나쁜 일은 겹치지? 스킨입니다. 다리 쓰고, 영체화 쓰고. 그래서 바로 재물을 갖고 오는 게 나을까? 재물 안 썼구나. 난 그런 줄도 모르고. 수경. 또 불경 안 나왔어. 그래도 일단 이번 턴에 잡으니까 이거는 그 중요한 건 아니지. 과연 3포 나오는 건 아니겠지? 순간 나쁜 생각 들었어. 저거 3코 나왔으면 빡성했을 것 같아. 영채화 쓰지 말까? 쓰지 말고 저거 들어볼까? 맞아서. 무감각 영차. 또333 나오는 거 보니까 속이 좀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. 디스거스팅. 아니 되게 센데, 아니 22장에 그렇게 말릴 요소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말리지? 스네코에 도덕책도 있는데. 진화 강화할까? 불격 강화할까? 아야, 불격 강화가 낫겠지. 재물? 재물도 괜찮을 것 같아. 이도류? 이도류 쓰면 딜은 잘 나오겠는데. 타락 또 나왔어. 3락 갈까? 2락도 말리는데 3락 갈까? 54층 멤버십. 이도류 타락.
이도류 불격이 딜이 잘 나올 것 같긴 한데, 근데 이도류 강화를 못해. 와, 딱 돌. 세긴 되게 세다. 별일 없겠지? 어서오세요. 신기하지게 걸었습니다. 일단 바리케이드랑 재물 충격파 이런 거 쓰는 게 먼저니까 영차가 지금 잠시 미뤄두고, 아니면 기사회생을 남겨놓을까? 아니야, 타락 쓸 거면 기사회생이 딱히 필요 없어. 핸드 보소. 영체화도 살릴 수 있겠네. 아니 근데 나 써야 될 카드 다 못 썼는데? 한 장도 못 썼는데? 애좀 애반데. 아니 나 발이랑 무적 쓰려고 지금 덱다 돌렸는데 진화? 0발 0 해야 돼? 개꼽네. 쓰레기 게임. 시계 무료 DLC. 이게 게임이냐, 메가 크리샤. 이기긴 하네. 진짜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나 진짜 소름이 다 돋네. 너무 화가 많이 났어. 몸에 화가 많아.
아, 뼈 빠지게 10일간은 불격보다 나중에 대충 집은 몸박이 더 센데. 아, 역시 불격은 하면 안 돼.